오늘은 중학교 1-1학년 수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관계를 관계, 그래프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반비례의 뜻과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반비례란 두 변수 x, y 사이에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되면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런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비례는 y는 ax의 꼴로 표시를 했고 지난 시간에 배운 반비례는 y는 x분의 a의 꼴로 표시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a의 값이 0보다 큰 양수가 될 수도 있고 0보다 작은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보다 a의 값이 큰 a가 양수일 때의 경우입니다. 먼저 a의 값을 2라고 가정했을 때 y는 x의 값을 1이라고 가정해서 y는 1분의 2, 즉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좌표평면 위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x값에 1, 그리고 y측에 2 해서 여기에 표시된 점이 y는 1분의 2, 즉 2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두 번째로 y는 a의 값은 똑같이 2인데 여기서 지금 x의 값 아까 1이었는데 1 더 크게 증가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제 y는 2분의 2, 이제는 1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은 2,1 여기 딱 점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수많은 점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곡선이 됩니다. 이렇게 a의 값이 양수이고 x의 값도 양수일 때 제1사분면의 곡선 그래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제3사분면을 지나는 곡선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의 값은 똑같이 2로 놓을 건데요. x의 값을 음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y는 x를 마이너스 1로 넣어서 마이너스 1분의 2, 즉 마이너스 2다 라고 표시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좌표평면 위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에다가 점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y는 이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분의 2로 표시해서 마이너스 1 y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한 번 더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무수히 많은 점들이 생기면은 또 제3사분면을 지나는 제3사분면의 곡선 그래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우리가 여기 방금 전에 나타낸 이 네 가지의 식을 보면은 먼저 여기 첫 번째로 x의 값이 증가하면 x의 값이 지금 1에서 2로 증가를 했죠? 그럼 y의 값은 2에서 1로 줄었다. 그래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x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증가를 하고 그러면은 y의 값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감소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은 음수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a가 음수이기 때문에 y는 x분의 마이너스 a의 꼴로 표시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는 마이너스 2로 가정을 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y는 x의 값을 먼저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고 x
x의 값을 1이라고 넣어서 1분의 마이너스 2라고 넣으면 y 값은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양성 1, 마이너스 2 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y는 x의 값을 증가시켜서 2분의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번에는 a의 값이 음수이고 x의 값이 양수일 때 제4사분면의 곡선 그래프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a의 값은 똑같이 음수고 x의 값은 x의 값도 이제 음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면은 여기 2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y는 하고 마이너스 1로 증가시켜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하면은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2 여기 점이다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이렇게 a의 값이 음수고 x의 값도 음수일 때 우리는 제2사분면의 곡선 그래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서 둘 다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x의 값 1에서 2로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y 값도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증가를 해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y의 값도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2예요. 아, 1에서 2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반비례 관계, 우리는 y는 x분의 a의 꼴로 표시한다고 했죠? 반비례 관계의 y는 x분의 a의 그래프는 한 원점의 대칭으로 해서 한 점,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딱 접으면은 딱 겹쳐지는 그런 대칭이 원점의 대칭인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내용이 같은데요. 먼저 위에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원점의 대칭인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있으면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인 걸 봐서 이건 반비례 그래프구나 라는 것을 알고 y는 x분의 a, 이때 a는 0이 아닌 이 y는 x분의 a의 꼴로 놓고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상수 a의 값을 구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원점의 대칭인 곡선이기 때문에 반비례다라는 걸 알아서 관계식을 y는 x분의 a로 놓고 그래프가 지금 점 6, 1을 지나죠? 그렇기 때문에 y는 x분의 a에 x는 6을 y에는 1을 대입해줍니다. 그러면 1은 6분의 a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a의 값은 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구하는 그래프의 식은 y는 x분의 6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반비례 관계를 활용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변하는 두 양 x랑 변하는 두 양을 x와 y로 정합니다. 그렇게 정한 두 x
X와 Y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건데요. 만약에 X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값도 2배, 3배, 4배가 되면 이거는 정계력 관계이다 라고 파악할 수가 있고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면 반비례 관계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파악했기 때문에 관계식을 구하면 됩니다. 정비례일 때는 y는 ax의 꼴로, 반비례일 때는 y는 x분의 a의 꼴로 관계식을 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y는 x분의 a에서 이 꼴로 구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값을 구해가지고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강당에 18개 의자를 놓으려고 하는데 한 줄에 9개를 놓으면 몇 줄로 놓을 수 있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줄에 놓는 의자의 수를 X라고 놓을 거고요. 줄의 수를 Y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 줄의 의자를 한 개만 놓으면 총 18개 의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18줄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줄에 의자 두 개를 놓으면 총 18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9개의 줄이 필요하고요. 한 줄에 세 개씩 넣으면 6줄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일단 6개, 한 줄에 6개를 넣으면 세 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x의 값이 2배, 3배, 그리고 6배가 되면 y의 값은 곱하기 2분의 1배, 3분의 1배, 6분의 1배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문제는 반비례 관계, 변환 주량 아까 x랑 y로 정했고 x와 y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다 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관계식을 구할 건데요. 반비례이기 때문에 y는 x분의 a의 꼴로 구해서 x에는 1을 대입하고 y에는 18을 대입해서 18은 1분의 a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a는 18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y는 x분의 18이라고 구했고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값을 구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데요. 아까 한 줄에 9개를 놓으면 몇 줄로 놓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한 줄에 놓는 의자 수를 x의 값으로 놨기 때문에 x에 9를 대입해서 y는 9분의 18 그러면 y는 2가 되기 때문에 답은 2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줄이라고 문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1-1학년 수학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끝!